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야 참 말세로구나, 세상에 이 젊은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냐 하고 말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저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여기 다 저보다 다 어르신들 것이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상을 보게 되면 야 정말 말세로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심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부인한다 하는 얘기죠. 이 말이 어쩌면 지금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전 유럽 쪽에 45도까지 올라가고 1만 명이 혹소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사병이라는 건 인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서로 잡아준다. 서로 미워한다. 거짓 선지자 일어난다. 불법이 성행한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일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가 왔다는 거죠. 참을성 없게 우리는 너무 빠르게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사실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구원 받는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을 복되게 산다. 이러고 우리는 외치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은 했지만 그 시작한 삶이 너무 힘들게 살아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너 다시 이런 삶을 살아볼래? 라고 말씀한다면 아니요. 난 이렇게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제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안 해도 좋겠어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소위 사명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누가 믿기 쉬우냐? 아예 예수에 확 미쳐버렸으면 그건 쉬워요. 어쩌면 목사, 장로가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평신도들이 어정쩡해갖고 예수 믿기가 힘든 거죠. 전화가 옵니다. 토요일 날 밤에 전화가 와서 여보 내일 동창회가 있는데 그 축구 시합을 하고 아주 뭐 온 참 오랜만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자네 꼭 참여하게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마누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마침 잘 됐네. 그래 내가 내일 교회를 빠지고 그래도 내가 그 운동회 동창회 꼭 참여함세. 아주 자신만만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이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다.
부인 보고도 여보 내일 동창에서 이거 밤에 전화가 와서 내가 거기 가야 되니까 내일 그렇게 알으라고 맨날 끌려가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나게 그 밤을 지냅니다. 또 한 분 어떤 분이냐. 전화를 왔는데 그 똑같이 동창회 오라고 운동회 오라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래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어떻게 주위를 빠질 수 있겠어. 당신 얘기 참 좋지만 내가 빠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그저 조금 보태게 내가 조금 보탤 테니까 그저 그거로 나 참석하는 것 좀 대신하게 해줘. 그리고 이분은 또 아이고 내일 주일인데 어딜 가.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잠잡니다. 그죠? 아주 생뚱이는 쉽게 잠을 자고 잘 믿은 사람은 믿으니까 자요. 그럼 누가 잠을 못 자느냐? 중간쯤 된 집사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새 고민을 합니다. 이거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자 했는데 그래도 얼굴 한번 봐야지 이거 안 만났다가는 다음번에 이거 또 욕먹지 않겠나 또 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인데 너무 좋은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 되는데 그 일거리도 있고 그걸 만나야 되는데 이거 좋은 기회인데 이거 가야 되는데 또 한편 생각해보니 아니 집사가 교회를 빠져 그리고 또 목사님이 야단칠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것도 또 밤새도록 뒤척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아예 미쳐버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은 병도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진짜 미쳐가고 들어왔는데 보세요. 겨울철에 훌렁 벗고 댕겨도 감기 안 걸려요. 여름철에 아무리 두껍게 입고 댕겨도 병 안 걸려 그 사람들. 진짜 미친 사람들.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저기 미친 사람 하나 있던데 그 사람 보니 감기 걸려고 콧물을 질질 흘립디다 그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 완전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 완전하게 돌아가면 안 아파. 내가 그러고 말았어. 사실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미쳐서 완벽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번민하고 삽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왜 자꾸 번민하고 삽니까? 완벽하게 성령 안에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읽은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걸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내가 세상 만들어주고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번성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가 모든 권한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나를 찬양하라는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를 찬송하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는데 어쩌면 또 이사야 43장 그 말씀을 꼭 읽었는지 몰라 그 끝에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말씀이라고 나는 봐줘요. 하나님, 우리가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섬기도록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 목사님에서 가끔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저 개척하고 지금 교회를 이루는데 이거 안 해주시면 전 정말 이런 기도를 간간히 드리곤 했어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시험 들었는데 하나님 그거 좀 고쳐서 예수 잘 믿겠다 그러고 내 무릎을 좀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뭐 이 목회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타협적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타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읽은 지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바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세상은 난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요구를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저는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없었던 사람이지만 타향살이를 시켰다는 거죠. 그죠? 타향살이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책임을 지게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타향살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제는 뭐
한국에 돌아갈 마음도 없으시고 그냥 여기가 고향이거니 이제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에? 천국에 있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하셨느냐? 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타향살이 하시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난 여호와 모른다. 그러니 우리 세상의 법대로 살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에 있어서는 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처지가 점점 힘들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집을 다 공개해서 그 일을 하게 하다가 이런 말이 들리니까 아 저것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가 얘기를 해서 집 주어서 수요는 맞춰서 하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년만 신앙생활 잘하면 당신 복받고 사는 거 당신 두 눈으로 분명히 볼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문제가 생겨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달음을 갖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알았어 그 고통을 내가 받고 나니까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재앙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가서 하나님 섬겨. 그런데 어떻게 생해? 내일 가 그렇게 얘기해요. 8장에 보시면요. 성경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8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구리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첫 번째 1번 재앙이 물로 피가 되는 그 재앙을 받고 두 번째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통 개구리 천지가 되는 재앙을 받고 나서야 아 이거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 드려라 라고 얘기해. 그런데 10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타협을 하느냐 뭘 요구하느냐 가긴 가되 내일 가라 그렇게 얘기해. 내일 가라 내일 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인데 자꾸 내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일 오늘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선교하고 오늘 봉사하고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의 일은 오늘부터 하는 거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라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래. 맨날 이제 나 이제 살 뺀다 그러면서도 아 내일부터 할 거야 그러고 오늘 먹을 거 다 먹고 내일부터 맨날 내일부터 그래.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미룬다는 거 하는 것은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8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서 또 파리 때가 일어나고 16절에 보게 되면 이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일이 아니라 지금 가야 되겠고 그 다음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예사를 드리겠다. 바로는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해라 여기서 굳이 그럴 거 없이 여기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사흘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신앙을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이런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겉핥기식의 신앙을 갖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점잖게 하고 교회 가서 너무 이러지 마. 배꼽에 손 이렇게 얹고 눈 지그시 감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했다 오면 그 신앙생활 전부 다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저도 연합집회를 이제 많이 해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금 아까도 찬송을 우리 270장 찬송을 보는데 찬송 부르실 때 보니까 조금 처지게 되니까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좀 빨리 합시다. 그런 시작하니까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박수 소리가 나는 보통 우리 뭐 일반적인 이제 교단의 찬송을 부를 때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이렇게 박자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죠? 변찮은 주님의 사랑. 저 오순절 계통이라든가 조금 예, 감리교 가운데 좀 뜨거운 분들은 주님의 이리 찬송도 불러요. 장로교는요 한 박자 건너뜁니다. 물론 뭐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막 뜨겁게 찬송을 부르는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겠고 또 뭐 한 박자 건너뛰는 것도 문제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되든 간에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민주당에서 수박 얘기 자꾸 하던데 우리는 난 사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과는 겉으로는 빨간데 탁 쪼개면 어떻게 돼요? 안에는 허옇잖아요. 이런 사과 같은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아주 그냥 단단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목사님 사과 얘기 그만하시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마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 도마도는 빨갛고 쪼개도 안에도 빨갛잖아요. 야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벽돌 빨간 벽돌이 더 좋을 것 같아. 그건 겉도 딱딱하고 잘라도 속도 딱딱하지 벽돌 같은 신앙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성도들을 키워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좋고 안 하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섬기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깊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또다시 얻어 터집니다. 여기 보면 9장에 가면 9장 3절에 돌림병이 일어납니다. 가축이 죽습니다.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화덕의 죄로 악성 종기가 일어납니다. 13절에 우박이 있습니다. 10장에 들어가면 메뚜기 때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는 항상 그 바르지 않은 섬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은 내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연단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주에 계신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그 타향살이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그 힘든 후의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이런 삶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섬기되 예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10장 9절에 우리는 양과 염소 떼를 가지고 나가서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못 드린다? 그럼 하나님 바로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늘 두 가지를 강조를 시켜요. 그 두 가지 강조는 뭐냐면 하나는 주의를 지키라는 거 또 하나는 십일조 생활을 꼭 하라는 거 요즘에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뭐라 그래요? 11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래요. 그렇잖아요.
주일이라도 한 번이라도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10의 1조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딴 걸 못해도 이것만큼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부흥 강사들은 11조 해라. 11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이 한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11조 열심히 할게. 천만 원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응답이 없어. 천만 원을 주시면 내가 11조 얼마 해야 돼? 예? 100만 원을 내가 11조 할 테니까 하나님 천만 원만 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저를 못 믿으시겠으면 100만 원 떼고 900만 원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든가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 되면 또다시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여간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터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10장 11절에 가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 양떼 뭐 소떼 다 갖고 가. 다 남녀도 그렇지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또다시 세상은 타협한다는 겁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 잘 믿으면 되고 이렇게 살고 너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뭐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얘기예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웃을 책임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신앙이에요. 나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불러 택하여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열심히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그냥 나가서 야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목사인 저로서는요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함이고 이 일은요 결국 적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그러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올바디 뭐 웰컴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밑에다가 뭘 붙여놨는가 하면은 저기 무지개 깃발을 달아놨어요. 아, 저 교회는 아마 그 동성애자도 다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걸 달아놨어요. 그거죠? 그런 교회를 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당연히 우리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합법화돼서 또 문제를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자꾸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틀렸는데 왜 틀린 걸 틀리다고 얘기는 못하고 다르다고만 자꾸 가르칠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죠.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 대항하는 세력이 바로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적인 말세의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닥에 나서서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다 길바닥 아스팔트에 나와서 깃발 들고 소리 지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유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엄청난 희생을 겪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화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번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많은 고통이 있어요. 개인도 그런 고통이 있지만 나라도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 그의 고백 속에 보게 되면 이남 일녀의 땅 가운데 이민아 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망막증세로 있어 앞이 보지 못할 때에 그는 신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목사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표현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고요. 한 사람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던 딸 이민아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고통을 겪었을 때 그게 가능해. 5년 동안의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십시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그저 교유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이런 개념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젠 다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요. 김 목사님께서 나 신발 벗으니까 아이 신발 벗지 말라고 이제 막 사인하시는데 전 벗고 싶어요. 그건 제 신앙으로 벗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무너뜨리고 살 거냐고요. 어디까지 무너뜨리냐. 이건 이제 우리 연로하신 우리들이 그나마 젊은이들에게 그래도 잔소리하면서 가르쳐 주어야 젊은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게 되면 아, 그때 어르신네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저도요. 최첨단을 걷던 사람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기타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거 전부 번역할 때 그때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게 74년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거 다 번역하면서 기타 치고 댕기면은 배재민 교수님이 선지학교를 마귀동산 만든다고 쓰레빠를 벗어가지고 막 쫓아다니 그러면 뛰어가면서도 참 예수님 찬양하니 그리고 쇠풀 밑에다가 드럼을 갖다 놓고 그땐 드럼도 없었어요. 쇠풀 밑에 드럼 갖다 놓고 드럼 치고 전자 오르간 치면서 찬양을 해도 그런 찬양을 했어요. 최첨단을. 그런데 이렇게 신발 벗고 올라올 정도로 보수가 됐는지는 꿈에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우리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좌파로 흘러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흘러가는 전 세계를 우리는 버텨낼 수 있어요. 아마 큰 흐름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돼서 그게 끝이다 그러면 그날이 말세 세상 끝날 겁니다. 그러나 기울어져가는 그 기둥을 그래도 붙들고 늦기까지라도 우리는 눈물 흘려가면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